안녕하세요, 청옥션입니다. 이번 기물은 저 강인연재 소삼재 장영병 우리 저 왜냐하면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뜻이 틀릴 거예요. 이렇게 보면 카메라로 보나 우리가 이렇게 찍뭐 컴퓨터로 보나 모든 그 유약이 예전 유약은 항상 갖고 있으니까 그 유약이 화강을 갖고 있고 유약의 그 보석가루의 그 지능이기 때문에 몇백 년 지나도 그 유약은 항상 도자기는 항상 빛을 발해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상해 주시고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. 한번 보여주세요. 요 도자기는 한번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. 43cm네, 높이가. 밑지름은 관지도 한번 보세요. 이게 강인연재라고 해서 관지도 참 좋아요. 그리고 테트도 참 좋고, 이렇게 보면은. 밑에 그 지름이 잠깐만요. 밑에 지름은 13cm네요. 보시고 이거는 제가 가르쳐 드린 거니까 보시고 이 강인연재 한번 간지도 한번 보시고 참 좋아요. 테트도 좋고 그리고 첫째 유약이 살아 있잖아요. 이 항상 그래 강인연재나 건륭염, 옥룡염에 이 불사주 같은 이 하나의 그 새랄까 그런 게 항상 있거든요. 도자기 같은 데 보면 화병이니 아니면 무슨 뭐 장경병이니 여러 뭐 화군이 여러 거 있는데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세필로 그린 거 보세요. 이거 자체가 너무 잘 그렸죠. 어딘가 보네 그 유약으로서 진짜 장난. 그리고 항상 보면 이 그때 관육급은 진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. 더 아름답고 지금 화학적으로 만든 도자기는 너무 표시가 나는데 예전에 있는 그 도자기는 좋은 알료를 써가지고 천연 알료를 썼기 때문에 보석가루를 썼기 때문에 항상 지금 아주 더 광이 나고 유광이 더 빛나요. 그러니까 항상 카메라를 보나 아니면 내가 항상 얘기하는 햇빛에 보면 밝은 데 보면은 더 도자기가 더 아름답고 보기가 좋아요. 그러니까 우리 소장가분들 또 매니아분들 또 이런 걸 보시고서 나중에 참고가 돼가지고 이런 도자기 뭐 시중에도 있겠지만은 또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은 또못 가진 분도 이런 거 보셔가지고 나중에 좋은 기물을 가지셔가 나중에 중국 사람도 오면은 또 좋은 가격도 받고 앞으로 되잖아. 항상 얘기잖아. 갈수록 좋은 도자기는 올라간다고. 항상 매니아분들도 좋은 쪽으로 가세요. 앞으로 진짜 뭐 좋은 거 아니면 뭐 이거 없더라 미녀도 방도 고방 진짜 고방 같은 거는 중국에서도 지금 가격이 알아주니까 그런 쪽으로 꼭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매니아분들도 이런 도자기를 항상 보시고 나서 공부가 돼가지고 항상 내가 있잖아 부자 되고 또 궁금한 것을 청옥 씨 오셔가지고 보시라고 자꾸 도자기를 보시고 자꾸 봐야 공부가 되는 거지 또 공부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좋은 쪽으로 부자 됐으면 좋겠네. 우리 매니아분들 항상 궁금하시면 청옥 씨 오시고 물어보세요. 아니면 전화라도요. 그리고 여지껏 뭐 미비한 점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, 아무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